팀 9월 승률 1위에다가 뭐 현재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대한민국에서 오늘 최고의 뭐 홀드 왕 우리 박희수 투수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데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그리고 체력적으로 참 부담이 큰 8연전을 치르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7경기 단 1패만을 기록했습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팀은 가을 되면은 뭐 DNA가 이제 발동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봄하고 여름에 별로 저 성적이 안 좋았는데 모든 선수들이 매년 우리 가을 되면은 잘한다는 그게 막 내리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만 되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선발 못지않게 박희수 선수의 뭐 구원 투수 역할도 정말 중요한데 오늘 최병용 선수도 좋은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뭐 최병용 선수가 뭐 1회는 좋았는데 뭐 2회보다 좀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망설여졌는데 그래도 뭐 잘 던지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간 것이 오늘의 뭐 승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최병용 선수까지 호투를 펼치면서 이제 5선발은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시즌 앞두고 행복한 고민에 좀 빠지실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투 선발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선수들이 많이 좀 돌아와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좀 더 우리가 투수로 좋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아 다음 경기 기아 경기를 끝으로 8연전이 마감됩니다. 승리 계속 챙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 와이버스 이만수 감독 만나봤습니다.